맥키네시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첫 번째 당뇨 파이프라인 개발 관련해서 CTL 03 관련된 부분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자, 2월 말 진펜드라 출시 앞두고 이제 증권사들의 셀트리온 성장 기대 리포트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주가가 장중 17만 9,600원, 18만 원대가 이제 저항대 흐름으로 계속 이제 작용하는 움직임 나타나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 살펴봐 드리면요. 새벽에 마감되었던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 장 끝나고 이제 그 엔비디아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는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의 영향을 좀 대부분 주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은 이제 0.32% 빠지고 다우지수는 0.13%의 큰 흐름이 나타나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FMC 관련되는 의사록 관련되는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오히려 금리 인상 관련되는 뭐 이야기들도 조금씩 나오면서 이후에 나오는 이제 매크로 데이터들이 굉장히 뭐 중요할 거고요. AI 관련되는 엔비디아가 이제 4분기 실적들이 좋게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도 반도체 중심의 어떤 흐름들이 들어오는 어떤 흐름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자체는 6원 정도 떨어져서 1,328원 70전이고요. 자, 선물 흐름에서 외국인들은 매도고요. 양시장에서는 기관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좀 사주는 모습이죠. 개인들은 거래소에서 매도하고 있고 코스닥에서 소폭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0.42% 올라서 2,664선 11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42% 3.64 정도 올라서 867선입니다. 등락 종목수로 보면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 종목수가 한 200개 정도 많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하락 종목수가 이제 상승보다 코스피도 많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 300개 정도 하락 종목수가 많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수 형태로 이제 보시게 되면 코스피는 1월 달 고점을 이제 넘기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일단 오일선 부근에서 추세를 지키면서 일단은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일선 지지를 해주면서 흐름들은 뭐 양호하게 일단 진행되는 흐름이죠. 그래서 오늘 뭐 엔비디아 관련되는 부분에서 가온칩스가 지금 상한가도 들어가 있고 SK하이닉스 그러니까 뭐 HBM 관련되는 부분의 관련주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이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되는 부분들의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오전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2차전지 쪽에서는 이제 아침에 그러니까 큰 흐름은 지금 없는데 오히려 순환매는 이제 계속 이제 바닥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라든지 여기도 좀 이제 강세 흐름이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최근에 가장 뭐 강한 게 일단 HLB 쪽인데 어제 장중에 올라갔다가 시간에 좀 빠졌던 부분들이 오늘은 음봉으로 계열사 종목들 움직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쪽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되면 자, 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을 좀 뚫고 내려갔는데 오늘도 이제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장중에 17만 9,600원대, 18만 원대가 이제 오히려 지금 저항대로 살짝 작용하면서 17만 원대 중반까지 지금 떨어지는 몸에서 좀처럼 이제 주가의 어떤 거래가 늘면서 올라오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3일 연속으로 일단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현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신한이라든지 이런 이제 공매도 창구 쪽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10만 1900원대 찍고 지금 10만 원대를 하회하는 모습으로 지금 부진한 흐름들을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까지 이어가면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요 관련되는 부분에서 장중에 이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침에 나왔던 기사를 좀 보게 되면 셀트리온이 이제 본래 이제 CMO를 하다가 바이오시밀러 갔고 그다음에 이제 레키노나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바이오 신약 관련되는 부분으로 일단 상업화에는 이제 뭐 많이 못 팔았기 때문에 근데 상징적인 의미에서는 뭐 성공을 했고 이제 이후에 합병 이후에 장기적으로 이 바이오 신약 그다음에 종합 헬스케어 그룹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케미칼까지 이제 확대하는 개발 능력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어떤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기사가 이제 아침에 장전해 놨죠. 당뇨병 이제 파이프라인 개발 복합제 구부능선. 당뇨병 치료제들이 이제 작년도 일라일리리나 노버노디스크가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관련 종목들의 어떤 상승을 좀 보였기 때문에 당뇨 비만 관련된 어떤 치료제의 어떤 관심은 좀 높은 편입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그래서 당뇨 복합제 개발 경쟁에 참전했다. 이런 기사인데요.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캐시카우 역할이고 이 바이오 신약이라든지 케미칼 관련되는 부분에도 이제 사업 조변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이 당뇨병 치료제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내 쪽에서 이제 임상 승인을 받은 거예요. 삼상이고 CTL 코드명은 03입니다. 예, 다국가 삼상 임상 시험 계획을 승인을 받았고요. 이 메트포르민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뭐 60년간 그 당뇨병 이제 치료 쪽에서는 1920년대 개발되어서 아주 뭐 안정적인 어떤 약물로 있는 게 이제 메트포르민이고요. 엠파글리프로진 같은 경우는 신세대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병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당이라는 게 이제 쉽게 생각하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입니다. 이게 혈당. 그래서 이 혈당을 이제 조절하는 게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이제 비만 치료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제 글루카곤이거든요.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혈당의 이제 분비를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글루카곤 같은 경우는 이제 혈당의 어떤 그 성분을 이제 높여주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인슐린이 이제 뭐그 부족해가지고 혈당이 이제 높아가는 어떤 부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로 이제 이 기본적으로 이제 당뇨병 관련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1형, 2형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1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됩니다. 1형. 근데 2형 같은 경우에는 분비는 되는데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좀 높아지면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2형은 이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 메트포르민과 이제 엠파글리프로진 병용요법 관련되는 부분으로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장 규모 자체는 국내에서 1,300억이니까 뭐 규모가 작진 않습니다. 제네릭 규모는 이제 한300 정도고요. 최근에 이제 뭐 보험급여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개발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나왔고, 그 1차 지표, 2차 지표로 보면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임상 들어가기 전에 최초의 어떤 이제 그 임상 대상자들의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약을 투여하고 난 다음에 24주 시점에 당하혈 색소라는 게 있습니다. 예, 요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 이제 혈액 속에 적혈구 안에 있는 이제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빨간색으로 하는 부분 있잖아요. 산소 운반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이제 그 혈당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 포도당과 결합하는 게 그게 이제 당하혈 색소거든요. 보통 이제 당뇨병 환자라고 보면 이 수치가 6.5%가 넘어가면 이제 당뇨병 그 상태를 인지를 하는데 이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보통은 뭐 식전이나 식후나 몇 시간 주고 하는데 이때는 2차 지표에서는 12주 지점에서 그 당하혈 색소와 투여 후 12주, 24주 해서 이제 공복 혈당을 변화를 뭐 이렇게 평가 지표로 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무작위 이중맹검 형태. 그래서 이 케미칼의 라인업에 도전하는 거는 이제 그 당뇨병 쪽에서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전략 자산이라 가지고 별도 확인이라든 언급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되어 있는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쟁으로 이제 뭐 작년에 국내 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뭐 보령제약이라든지 제일약품 이런 쪽에서 지금 하고 있고, 셀트리온이 이제 닷게다로부터 기존에 이제 판권을 받았던 부분, 거기에 이제 그 메트포르민 같은 경우에는 이 액토스의 주성분 형태라고 보시니까 복합제 개발 형태로 진행하고 이제 임상 승인을 받은 단계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뭐 기대를 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아침에 나왔던 부분들이 요거는 뭐 과거에 계속 나왔던 기사인데
정권가에서 이제 추가적인 리포트는 최근에 좀안 나오고 있는데, 합병 이후에 어떤 기대감을 대는 부분들 다시 있고, 사실 이제 6월 달에는 말에 진펜트라 출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직판에서 연매출 6천억, 예, 3년 내에 이제, 오전 내에 뭐 3조 대 블록버스터 관련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무나라든지 KB, DS 정권에서도 통합 셀트리온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 이제 그간에 내놓았습니다. 회사 자체는 이제 올해 이제 한 3조 한 중반대고, 노무나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는 뭐 4조 중반대 어떤 매출 뭐 기대, 그 다음에 진펜트라 관련된 어떤 기대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 PBM 뭐 등재라든지 출시 모멘텀이 지금 주가에는 전혀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KB 정권에서도 이제 합병 법인의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긍정적인 어떤 리뷰가 있는 상황이고, DS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바이오시밀러 입장에서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이 특허가 계속 만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2025년, 2030년까지 더드 웨이브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셀트리온도 후속이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든지 그 다음에 휴미라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유플라이마라든지 키트루다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개발 사항들, 이런 어떤 업황의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어떤 성장의 어떤 기대감은 여전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30년도까지 이제 후속 바이오시밀러 지금 있는 6종 말고 이총 22종까지 해서 10조대를 넘어가는 요런 어떤 이제 그럼 암젠의 어떤 따라잡겠다, 요런 어떤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 주가 흐름은 이제 이런 부분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부진한 흐름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양봉이 나오지 않으면서 오늘 이제 일봉상에서는 추세 지표가 다시 또 하락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일봉 하락 추세, 주봉 하락 추세, 6주차죠. 월봉만 지금 이제 상승 추세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18만 원권 이하에서는 크게 밀리진 않는데, 빨리 이제 18만 원대 위로 올라서는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를 또 내일 또 금요일이니까 이 부분까지 계속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